수미 씨는 이제 한 10년 정도 되셨고요. 네. 그리고 오케 씨도 이제 당뇨 초기라고 진단을 네. 받았습니다. 두 분 뭐 그 혈당 수치라든지 이런 거 관리 잘하고 계세요? 그냥 그러니까 눈 딱 뜨면은 네. 일단 뭐 공복해야 되니까 물도 안 먹고 그냥 탁 네. 찌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까지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잊어버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탁 찍었는데 이게 탁 높아. 그러면 맞아. 성질 빡 아침부터 성질 나는 거야. 빡 나가지고 이게 매일 이렇게 제가 적거든요. 당 140, 137 이거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이게 딱 높게 나오면 막 성질이 나가지고 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날은 김이 새는 거야. 아, 그 성질 나는 것 때문에 또 오른다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맞네.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신 게 제가 지금 내가 쓰는 건강 관리 수첩을 좀 가져와 주세요 했어요.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날짜별로 해서 113, 112, 108 이렇게 쭉 80kg, 79kg 이렇게 쭉 유지하시는 일지를 쓰시는 거죠. 꼼꼼하게 체크를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하고 네. 있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영민 씨가 이렇게 혈당 노트는 쓰고 계신데 혈당이 잡히지 않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혈당 노트를 띄엄띄엄 써서 그것 때문에 혈당이 안 잡힌대요. 아하.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도 5월달 쓰고요, 6월 1일 그리고 바로 7월 5일로 넘어가더라고요. 건너뛰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7월 6일이 아니라 8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쓰시고 심지어 안 쓰는 달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안 네. 되죠.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쓰세요? 잊어버린 거죠. 아, 깜빡하고. 깜빡깜빡해. 깜빡깜빡. 보니까 혈당 노트를 잘 쓰고 계시긴 하는데요. 보니까 중간중간 약간 빠진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이 좀 조절이 잘 안 되신 분들은 가능한 매일 이제 혈당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공복 혈당을 잘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혈당 노트를 쓰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혈당이 잘 조절되는지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네. 혈당 노트 한번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